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입니다. 지금 10시 43분인데 채식 11시거든요 그래서 10분만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아니 여기 시그니엘에 일회용 면도기 이런 거 안 줘가지고 제 거 챙겨왔습니다. 렌즈를 껴줬고요. 티가 얼마 안 나왔어. 오늘 아침에 시그니엘 헬스장도 갔다 왔거든요. 좋더라고요. 약간 여드름이 여기 막 이렇게 났어요. 지금 이마도 약간 뽀록. 지금 1분 지났고요. 오늘은 완전 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퀵 스피디 데일리 메이크업. 빨리 메이크업 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얘는 유이크 크림 미스트. 여기 와서 처음 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화장하기 전에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피부 보이시나요? 일단 카메라 내릴까? 그리고 크림! 그냥 정말 순한 크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냥 딱 보습감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크림? 이런 스피디한 메이크업 할 때 포인트는 스킨케어 이렇게 여러 번 열심히 쌓아가지고 잘 먹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퀵하면서도 메이크업이 뜨지 않아야 되니까 립밤을 발라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저는 급한 메이크업 할 때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먹을 것, 두 번째 음영을 깔끔하게 잡을 것. 이 딱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잡아주셔도 퀵한 메이크업을 했지만 뭔가 퀵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쿠션은 정샘물 스킨 루더 쿠션 발라줄게요. 오늘 같은 날 매트한 파운데이션 잘못 발라버리면 붕붕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발라주겠습니다. 이거 진짜 커버력도 괜찮고 되게 잘 먹어요. 이렇게 급할 때, 와 피부 미친 대박인데? 피부 표현 너무, 와 미쳤는데? 대박이죠? 오! 오늘 화장 너무 잘 먹는데? 이래서 여러분 메이크업 하기 전에 스킨케어 잘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와! 아! 그리고 스킨 루더가 이렇게 하면은 또 쌓이거든요? 보이시죠? 괜찮아. 오 진짜 이거 왜 올리브영 1위 쿠션인지 저는 알겠어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눈가 이렇게 한번 싹 쓸어주시고 콧옆 이렇게 한번 쓸어주시고 오 쿠션 너무 좋은데? 제가 화장품을 이렇게 담아왔어요. 파우더는 안 해제. 저 이제 진짜 한 3분 남았어요. 이거 파우더는 그냥 막 이렇게 해줍니다. 네오 파우더 아주 좋아요. 쉐이딩 해주고 그렇지만 턱 라인 이렇게 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마 라인 대충 그냥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기 수염 민 거 상처 났어. 오늘은 이런 완전 브라운 톤의 팔레트인데 오늘은 펄 안 쓸 거예요. 펄 잘못 쓰면 퀵한 메이크업 하다 그냥 다 그냥 번져버릴 수 있거든요. 음영 요 컬러 써서 잡아주고 이렇게 언더에도 그냥 이렇게. 그렇지만 또 디테일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요 끝에 컬러 눈 아이라인 가깝게 점막으로 그려주고 전 요새 눈 뒤쪽에 음영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눈이 좀 뒤로 더 길어 어우씨 음영 썼던 컬러로 눈썹을 그냥 한번 싹 칠해줍니다. 그래야 눈썹을 더 빨리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밝은 컬러 섞어가지고 눈썹 산 눈썹은 요거 꼬리만 싹 빼줄게요. 저 눈썹 그릴 때는 아무리 급해도 말을 못하거든요. 막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래 캐리어 짐은 그냥 막 다 쏟아 부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호텔이든 어딜 가든 퇴실 할 때 제일 바쁜 거 같아. 눈썹 클리어 블러셔 이거 약간만 생기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쉐이딩을 한 번 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립은 제가 요새 완전 그냥 계속 쓰는 포멜로 스킨 더생 커버 퍼펙션 커버 이 뭐시기 있을 라인만 좀 따줄게요. 얘 약간 완전 음영 컬러라서 여러분 머리에다 대충 이렇게 하고 신발 이거 신어줄 겁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바지 요렇게 신발 요렇게 양말 여기가 더 발라줄게요. 여러분 급하게 한 것 치고 되게 깔끔하게 잘 됐지 않나요?